제가 지금 고3인데 파운데이션 준비하려면 몇 월쯤에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적인 타이밍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뭐 더 빠를 수도 좋죠. 고2 때부터 준비할 수도 있는데 고3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중에 저희와 같은 일을 하는 영국 전문가 집단 그룹 그와 함께 컨설팅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전공, 목표하는 대학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 보고 나서 수능 점수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준비가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는 고3 여름방학. 만약에 수능 보고 나서 하겠다? 예, 괜찮아요. 수능 점수 나오고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9월에 대학교 갈 수, 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과정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가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